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1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저희를 오늘도 이 세계 어딘가로 데리고 떠나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요즘 이제 중동을 저희가 계속 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인 줄 몰랐다. 예. 네, 배신감 느낀다는 분들이. 그렇죠. 민방위 훈련장이나 예비군 훈련장에서 듣던 이야기하고는 좀 달랐을 겁니다. 너무 보면. 아름답게 포장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정말 공감 가는 저게 저거였더만, 여행지에서 이스라엘하고 뭐 룸메이트가 되거나 뭐 같은 버스 타는 헬이다. 그런 경험담이 그렇게 많은가? 그런 경험담들이 많으시죠, 네? 보면. 네, 이스라엘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정 떨어진다. 나는 그리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 그리스 사람이? 아, 거기서 시끄럽지. 그리스 시끄럽긴 한데. 네? 기숙사에서 그리스 룸메이트 되면은 페일이라니까, 그 학기는. 네. 술, 여자, 저 가무, 그리고 우리랑 잘 맞잖아요. 터키 애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스? 아, 그리스. 터키는 진짜 묵지. 진짜로. 터키? 뭐 터키는 만만치 않아요. 터키도 말 많은데. 내가 아는 그러면. 터키 친구들은 묵직하던데. 근데 그거는 개인의 특성인가?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스라엘을 쭉 한번, 특히 이스라엘 전쟁 아주 흥미롭게 좀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또 어디로 한번 떠나보게. 예, 그동안에 이제 너무 사막 뜨거운 데만 이제 있다 보니까 뜨겁긴 뜨거워도 좀 바다로 한번 나가 보시고 싶죠.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바다에 접해 있는 나라인데 바다 이야기는 별로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유럽 가운데 있는 바다. 유럽 가운데 지중해. 지중해. 네. 그러니까 사실 지중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지. 이상하잖아요, 보면. 네, 형용 무슨지. 땅 가운데 바다. 땅 가운데 바다죠. 땅 이제. 가운데 있는 물이면 물이지, 그게 호수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중동에서 조금 옆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중동 언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좀 분위기를 바꿔서 해안으로 좀 나와가지고 네. 바다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중해 이야기가 그럼 시작됩니까? 예, 지중해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다 이야기. 예, 왜냐면 이제 중동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중동이라는 곳이 이제 그 우리는 이제 그 사막만 생각을 하지만 네. 넓게 보면 뭐 남유럽.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곳이 다 하나로 묶여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로 얽혀 치고받고 많이 싸우죠. 치고받고 많이 싸웠죠. 네. 지중해 연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중해에 접해 있는 이웃들끼리 이제 오랫동안 치고받고 싸웠는데 정작 그 지중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지중해. 네. 대체로 좀 뭐 낭만적이고. 낭만적이죠. 아름답고. 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포카리 스웨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거 같기도. 산토리니. 산토리니 섬이고. 산토리니. 네. 최근에는 대한항공에서 나왔던 그 광고 있었죠. 몇 년 전에. 그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네. 이제 아말피. 아말피. 예, 이탈리아의 아말피의 변. 뭐 나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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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 예. 그런. 네이플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사람들이 되게 낭만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낭만적이죠. 아름답습니다. 네네. 가보면은 세상 어디든지 놀러 가면 낭만적이야. 거기서 일하려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시리아 놀러 가봤습니까? 거기 가면 금 구속돼. 큰일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지중해는 말씀대로 이제 기프로님 말씀대로 이제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라는 뜻이죠. 네. 사실 영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지명 외울 영어 단어 외울 때 되게 고생했던. 왜요? 왜요? 그게 뭐 어려워요? 철자가 좀 어렵잖아요. 보면. 지중해가? 예, 네, 지중해가. 뭐 어렵지? 뭐 그냥 보고 지중해로 읽으면 되지. 내가 그거 쓸 일은 없지 않나요? 영어 얘기하는 거. 예, 영어로. 영어로 쓰요? 영어 뭐였죠? 지중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애틀란틱 아니에요? 퍼시픽, 퍼시픽. 아, 왜 그러십니까 다들. 아, 네. 정말. 예, 알고 빨리 한마디 해. 형님도 하나 하세요. 인디아 하나 하세요. 어쨌거나 이제 지중해는 이제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인데 사실 네. 옛날에는 지금 이제 지중해를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브랄타가 딱 고기만 막으면은 진짜 그렇죠. 진짜 호수죠. 예, 호수잖아요. 거대 호수.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옛날에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다 말라가지고 한때는 또 사막 호수, 저기 소금 사막. 지중해가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닫혔다 열렸다를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지역이 딱 막혀서 대서양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물이 없으면 네. 강에서는 계속 물이 들어오지만 증발량이 더 많은 도시예요. 지중해 지역이.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어떤 이유가 어떤 이유로든 해서 지브롤터가 막히면은 이제 염도가 높아지겠군요. 점점 높아지다가 이제 폭음 사막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민물이 들어와도 이게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요. 아니, 거기 태양이 워낙 좋죠, 해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의외로 또 지중해 주변에 산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산맥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보면은 뭐 알프스 산맥부터 뭐 피레네, 네. 뭐 딱 붙은 사막 산맥이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넓게 크게 보면은 뭐 알프스, 피레네, 아펜피노, 뭐 코카서스 해가지고 네. 쭉 있고 유일하게 이제 남쪽 지역만 탁 트인 지역인데 그 밑에는 이제 거대한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보면은 북쪽으로는 산맥들이 쭉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지중해와 연관을 맺고 있는 지역들은 사하라 사막까지로 보통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옛날서부터 역사적으로도 네. 그래서 사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막 그러면 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네. 높아요. 의외로 사하라 고원이에요. 고원 실제로는 실제로는 약간 높은 이제 지역이에요. 보면은. 아, 해발 고도로 따지면 예, 해발 고도로 따지면은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오면 사이즈가 조그매지고 그다음에 많은 지역이 이제 파랗게 변하고 풀이 자라서요. 그러다가 이제 지구가 좀 따뜻해지면 사막으로 변하고 아, 그래요? 예, 이런 이제 변화를 이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추워지면 거기에 비가 오든가 물이 생긴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북쪽은 이제 얼음이 되고 이제 또 그동안 더웠던 지역들은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 이런 말을 이제 고등학교 때나 많이 배웠잖아요. 보면 되게 온난하고 좋고 근데 사실은 좋은 날씨는 다 어디나 다 좋은 것 같아요. 지중해 지역도 잘 들여다보면은 그 눈도 많이 오고요. 얼음도 많고 지중해 쪽에요? 네. 얼음이 많을 때가 별로 없는 거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까 산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네. 그 산맥들이 은근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신기한 말들이 많아요. 뭐 십자군 전쟁 때 이제 갔던 이제 뜨거운 그 예루살렘 이 근처 전투를 치르다 잡혔는데 네. 이제 십자군 이제 기사들이 그래서 기사라고 이제 높은 뭐 왕중이라는 사람들 대접을 좀 해준 모양입니다. 보면은 내주는 게 뭐냐면은 빙수예요. 팥빙수 같은 거? 그렇죠. 얼음이 이제 둥둥 떠 있는 얼음물 뭐 이런 거. 그래 거기에다 뭐 저 꿀이라든가 그렇죠. 뭐 과즙 같은 예, 거 넣으면 되지. 해주면은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의외로 주변 지역이 높은 지역들이 많고 네. 이 지역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지역들이 많았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이집트 기록을 보면은 시리아에서부터 그 눈을 퍼와가지고 네 이집트까지 예. 야, 그거 중간에 어떻게 안 녹고 또 그렇게 원래 했을까요? 원래 꽉꽉 쟁여놓으면은 잘 안 녹습니다. 보면은 얼음이나 우리나라 뭐 저기 네, 석빙고 뭐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서빙고동 사시잖아요. 우리 그 내가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알려줄까? 노란 고무 줄통이 있어 이렇게 고무 줄통? 아 노란 이제 풍선 같은 건데 네. 두꺼운 고무지. 네.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넣어. 네. 네, 소금 넣어가지고 찍찍 감아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면은. 네. 옛날에 그 아이스 캐키통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소금 그렇죠. 아니야? 소금 넣어 소금을 뭐 이제 나 소금으로 모르겠... 기억하는데 알려줘 소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소금은 이제 더 온도가 낮아야 어니까 예. 더 꽝꽝 얼고 아, 소금물을 얼리면 예, 예. 더 힘들게 얼리죠 얼음. 그렇겠죠 아, 옛날에 예. 왜 하드통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 이렇게 뚜껑 열면 하드 이 하나씩 아 예 마치 그 껍데기가 딱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덮개만 있는 거 경수로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먼저 아 그게 주변에 얼린 소금물이 그렇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진짜 제가 지금 지형도를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 박사님 모셔놓고 딴짓거리 한다고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정프로도 지금 지도를 봐요 그 집은 지도 보면서 네. 지금 현장감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얘들이 네. 없냐 세 명 다 지도를 보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진짜 산이 많아요 예 은근히 주변에 산이야. 산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 주변에 강한 제국이 사실 로마 제국이 있긴 했지만 나타나기 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척박한 지역들이 많아요 네네. 대신 아름답죠 저도 관광을 다니다 보면은 여행 다니다 보면은 제일 아름다운 곳은 산이랑 바다랑 딱 붙은 곳이 아름답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해군 남해안 네네네 뭐
그 그렇지. 다랭이논이라고 그러죠. 탁 떨어져 버리지. 탁 떨어지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도로만 하나 있으면 차 타고 가면 맞아요. 최고의 드라이버 코스잖아요. 네. 왼쪽에 산 오른쪽. 영덕 울진도 비슷해요. 그렇죠. 거기도 탁 떨어져. 근데 그런 지역들은 이제 보기는 좋은데 막상 거기서 산다 생각하면 농사지을 땅이 없죠. 이제. 그래서 남해 사람들이 예. 굉장히 세요. 그다음에 남해가 이제 진주 사천보다 훨씬 세. 그다음에 이제 이쪽 골짜기에 계신 분하고 저쪽 골짜기에 계신 분하고 사실은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따로 놀기 이제 좋은 이제 지역이 사실은 이제 이런 지역이죠. 보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말피 이런 데도 보면은 다 그 산등성에 빼곡하게 붙어 있잖아요. 보면 우리 살기 힘들지. 뭐 부산에 있는 삼복도로를 좀 더 이제 옛날 버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랑 뭐 로마 이 동네가 다 도시 국가가 많고 뭐 이랬던 거 그렇죠. 겁니까? 예. 지중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제국이 사실은 뭐 로마를 제외하고 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 있는 대신 통일성을 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를 뭐 지금은 당연히 지중해라는 큰 바다로 놓지만 전통적으로 보면은 몇 개의 바다로 나눠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중간 중간에 섬들이 몇 개씩 있잖아요. 예. 예. 섬이 있는데 이제 튀니지하고 시칠리아 섬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서쪽은 사실 섬이 별로 없어요. 보면 많지 않은 편이고. 예. 동쪽에는 이런저런 반도와 섬들이 이제 꽤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아드리아해라고 그러죠. 아, 네, 그러네요. 예. 이탈리아하고 크로아티아의 사이에 있는 바다는. 그다음에 저기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터키 요 사이에 있는 건 또 이오니아 해라고 또 이제 부르죠 보면은. 네네 이오니아 해. 예.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나 시칠리아 요 사이는 또 티레니아 해라고 또 따로 이제 이름은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이제 부르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했던 동네는 되게 이렇게 작은. 네네. 여기 다른 동네, 다른 동네, 다른 동네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스 보면. 오른쪽은 에게해. 예. 뭐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 이제 해양 민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 막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진정한 해양 민족은 이제 앵글로색슨 계열이죠. 영국이나 오히려 이제 북유럽 쪽 노르만. 예, 네덜란드나 뭐 이런 이런 친구들이고 이 지중해 쪽의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약 어떻게 보면 대서양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죠. 예. 파도도 그렇게 세지 않죠. 지중해는. 크게 셀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겨울철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겨울철에는 이제 또 폭풍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 주변 지역이 옛날서부터 문명이 발달했긴 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는 좀 부족한 바다가 또 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특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동해 바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냐면은 동해 바다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온갖 물고기들이 넘쳐나는 곳이 이제 동해바다인데 특별히 더 많이 잡혀요 우리나라 동해바다가. 동해바다가 상당히 이제 어족자원이 풍부한 편이죠. 지금은 남해고로 많이 없어졌지만 예, 그러다 보니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물고기를 많이 먹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대한민국. 그다음에 나는 모든 바다에는 비슷하게 잡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지중해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아, 그렇대 거기 예. 의외로. 예, 그러니까 바닷가에 나가도 이 어선들이 막 우리는 각 포구마다 빼곡하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어선들이 많이 없어요. 그럴 그럴 것이 이 지중해 안으로 들어오려면 지브롤터 해협 아니면 물고기들이 들어올 곳이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런데 열심히 잡기는 하니까 당연히 없어지지. 아니, 소양강 때문에는 그럼 뭐 들어올 데가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많습니까? 아니 근데 원래 아니, 물고기들이 대체로 이렇게 어디 들어오겠어? 바다, 섬 많고 낮은 바다에서 많이 살지 않나? 지중해가 되게 낮은 바다 같죠. 땅 가운데 네. 있으니까 네. 여기가 이 대륙붕이 없어요. 대륙붕이라고 그러죠. 심해. 우리가 이제 육지가 연결돼서 바다로 들어가면 쭉 낮아지면서 그럼 거기 없지. 한 200m 정도까지 이렇게 수심 낮아지잖아요. 네, 네.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깊어지기 네. 시작을 하면서 주로 대륙붕 그 주변 지역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야 맞죠. 되는데 네네. 이 지중해는 툭 떨어집니다. 보면 침강한 지형이라 가지고 산맥에서 이렇게 해역까지 네, 그냥 해저로 툭 떨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깊은 곳은 뭐 2.몇 평 미터까지 이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가 때를 지어서 이렇게 잘 놀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곳이죠 보면은. 신기하네. 물에 사는 녀석들이 물이 좀 깊다고 안 논다는 건 참. 해월령이 무치 좀 얕아야 이제 나름대로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데. 수초도 많고. 아 그렇죠. 예, 뭔가 이제 서로가 서큘레이션 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툭 깊어져 버리면은 물밖에 없으면 상당히 이제 얘네들도 좀 갑갑한 거죠. 단조로운 거죠 보면은. 그렇지. 그렇겠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물고기가 좋은 단백질이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그 지역에서 살 텐데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부양하기가 지중해가 사실은 좀 이제 부족한 바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베네치아나 이렇게 좀 주변에 조금 도시 국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제일 큰 문제가 사람을 이제 먹여 살릴 수 없다. 먹여 살리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농사도 잘 안 되고. 예, 농사할 땅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역을 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충당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오랫동안 해 왔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재밌는 게 농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약간은 척박한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업이 시작됐다. 네. 뭐 옛날 황하 지역에서 농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네. 기름진 땅.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 약간 건조한. 그래요? 푸석푸석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옛날에 무슨 농기구가 있었겠어요. 철기도 아니고 청동기도 아니고 그냥 나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땅 파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돌로 파거나. 예,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진 땅 같은 경우는 물도 많고 뭔가 그러려면 다른 잘 자라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무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뽑아내야 되고 뭐 그러네. 이런 큰 작업을 치러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약간 건조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풀리니까. 그러네. 배내고 뭐 그냥 벼시는 불을 지르든 어떻게든 쉽게 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야생 식물이 별로 잘 자라기 어려운 땅. 그렇죠. 경쟁자가 별로 없는 땅들을 이제 한 거였죠. 그러니까 문명도 신기하게도 약간 이렇게 척박한 지역들이 이제 그 지중해 같은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또 커나간 것도 참 재밌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실제로 지중해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전쟁도 하고 역사를 이루다 보니까 이 지역의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나무가 빨리 떨어진 거죠. 목재가. 배 만들고. 배를 만들 목재가.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한 대서양 중심의 어떤 문화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좀 그 대서양 쪽하고 지중해 쪽하고 경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 대서양 쪽은 이제 북유럽을 통해 가지고 뭐 큰 떡갈나무나 이런 것들을 폭폭 수입해 가지고 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비해서 지중해 지역은 이미 수천 년 나무를 잘라왔기 때문에 쓸만한 나무들을 구하는 게 이제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겠네. 예 오히려 이제 대서양 시대가 이제 되면서 지중해는 이제 쇠퇴하는 그리고 또 뭐 기후적으로도 사실 뭐 침엽수림 이 나무 만들기는 좋은 아주 배 만들기 좋은 나무들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떡갈나무라고 보통 이야기를 떡갈나무. 예, 그래서 영국 그 해군 넬슨 제독의 이제 그게 떡갈나무로 만든 이제 성벽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래서 그 떡갈나무로 만든 배가 그래서 그 영국이 많았고 네. 그 모자라는 것들은 스웨덴에서 이제 수입을 해왔죠. 예. 오히려 이제 침엽수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하답니다. 잘 썩는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 예전에 같이 이제 배를 만들어도 네. 이제 수명이 좀 짧은 거죠. 그러니까 목선 같은 경우 똑같이 목선을 만들어도 그렇죠. 다 목선이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같이 대포화를 맞아도 이제 떡갈나무는 버티는 힘이 좋은데 비해서 소나무나 이제 뭐 전나무 이런 걸 만든 경우는 이제 쉽게 네. 관통이 돼가지고 그러겠어요. 떡갈나무로 저 회초리 만들어도 좀 아파요. 아닌가? 뭘로 맞아도 오동나무 아닌가? 오동나무? 아 그렇죠. 오동이었나? 오동나무 아닌가요? 아니 선생님들이 오동나무는 가약은 검은 거 아니야? 오동나무가 떡갈나무가를 자꾸 이렇게 물에 불렸다가 말렸다가 이걸 반복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네, 그러면 훨씬 더 이게 탄성이 좋아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당구장 큐대 갖고 오지 않아요 보통? 큐대 잘 부러져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나무가 제일 넘쳐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나중에 등장한 미국이었죠. 아, 미국이 나무가 많군요. 옛날에 이제 뭐 신대륙이었으니까. 종류별로 있지, 종류별로. 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그냥 100m 이상 되는 나무들이 쭉쭉 있던 거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자기 집 안에 나무를 찍었는데도 아버지가 뭐 흔한 거 괜찮다. 그래서 용서해 줬대요. 많다 나무는 그런 거지. 그래서 옛날에 뭐 미국 독립 초창기에 네. 이제 그 영국하고 여전히 티격태격을 몇 번 했는데 영국군이 쏜 포탄을 그때는 그냥 쇠뭉치였으니까 네. 쇠뭉치 포탄을 튕겨내요. 나무가 미국 배는 예 미국 배들이 야 예 쇠뭉치의 채통이 아주 말이 아니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두껍고 이제 더 단단한 이거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배웠기 때문에 뭐 수명 100년 이런 나무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근데 뭐 미국은 가면은 뭐 200년 300년짜리가 기본이었으니까 훨씬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지중해는 오랫동안 이제 인류의 역사의 네. 무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하라 사막까지 이제 지중해 이제 권역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지역은 이제 사하라 사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덥고 좀 건조한 그리고 하늘은 파랗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하라 사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겨울철에 이 지역 가실 분들은 별로 많이 없죠. 이제 뭐 비수기니까. 네. 근데 겨울에 가보면 정말 으실으실 춥다고 그래야 되나요? 맞아요. 보면은 예, 습도가 높은데 이게 이제 대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또 비도 많이 오고. 예. 그래서 그리스인가 제 예전에 갔을 때 4월 말까지인가 하여튼 추워. 춥고 배도 안 떠요. 그리고 저 호텔 이런 데도 엄청 싸요. 근데 한 5월 중순인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가격이 확 뜁니다. 그 한 한 달 안쪽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기후 변화가 좀 있는 날씨가. 거예요. 날씨가 날씨가 네. 급변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문화부에서 근무할 때 이제 산토리니 네. 한번 이제 섬 관련해서 가려고 했는데 3월 말 호텔 살 걸요 아마? 배가 안 떠요. 이 섬 저 섬을 다녀봐야 되는데 배가 아예 안 떠요. 날씨도 춥고 안 좋다고. 예, 관광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인데 사실 지중해 그러면 우리는 유럽 바다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북쪽은 이제 유럽이죠. 남유럽이 이제 쭉 있는데 동쪽으로는 중동입니다. 보면은 레반트라고 하는. 그렇죠. 예. 남쪽은 아프리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사실 아프리카로 묶기가 좀 애매한 어떤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보면은 지중해 접한 유럽.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 유럽이고 어떻게 보면 지중해권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명권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던 거죠. 예. 아니,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뭐 해외 글로벌 IB 보면 디비전 그 지역 그걸 할 때 헤드 업 메나 이렇게 해요. 미들리스트 노트 아프리카 이렇게 하지 헤드 업 아프리카 헤드 업 미들리스트 이렇게 하죠. 보통 아프리카라고 하면 메나라고 해요. 메나. 저 밑에 이제 사하라 사막 그렇죠. 이남쪽부터 네. 이제 아프리카라고 이제 별도로 분류하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마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쿼터가 대부분 그런 건 이제 저기 그렇죠. 두바이에 있죠. 두바이. 지중해는 뭐 오랫동안 이제 역사도 이제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성장해 온 거를 제일 오랫동안 지켜본 바다가 아마 지중해가 아닐까. 그렇겠네요. 예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중해 동쪽에서 그동안 쭉 놀았는데 이번 지중해 남쪽으로 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중해 남쪽. 예.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예. 어쨌거나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이제 가보는데 네. 이번에는 지난 1부 때는 이제 그 아프리카 저 깊은 정글로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중해 주변에 이제 있는 좀 북아프리카 쪽을 이제 몇 나라를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아프리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야 된다. 그래. 아니, 제가 질문을 해드려야죠. 얇고. 아프리카. 면도날이잖아, 면도날. 아프리. 얇은 이거 뭐 신 이름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원래 그 이 지역에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네. 이제 베르베르족이라는 그 재밌는 이름에 지금도 예, 있죠. 예, 있어요. 예, 네. 이 친구들이 자기 동네 그러니까 지금의 튀니지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이프리카에서 이프리카. 이프리카라고 불렀는데 이거 베르베르족은 어디 살았는데요? 북아프리카 지금 이제 그 튀니지 뭐 모로코 알제리 이 근처 예, 리비아까지 쪽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랑 접한 이제 그쪽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보면. 땅을 예, 특히 이제 튀니지 지역 주변 지역을 이제 이프리카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프리카 말로는 이게 이제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로마가 이제 와서 들으니까 이프리카? 아프리카? 아마 로마 사람들한테는 E가 아니고 이제 R로 들렸는지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로 됐죠 이제 보면은 그럼 튀니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아프리카라는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의 시작은 이제 지금 튀니지 쪽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보면은 여기가 어디야? 그럼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라는 명칭을 최초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이제 로마죠. 로마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포에니 전쟁 때 네.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결국은 정말 혈전을 치러가지고 점령을 해놓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을 이제 과거에 카르타고가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다. 별도의 어떤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진짜 이탈리아랑 튀니지는 가깝네요. 가깝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방어하는 이제 최전선이죠. 이탈리아와 그리스. 근데 특히 이제 이탈리아 쪽이 남부고? 예 몇몇 섬들은 지금 뭐 이제 헬게이트인 상황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쪽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 남쪽은 뭐 옛날서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문명의 교차점에 있었고 네. 아프리카와 또 교류가 많던 이제 그런 지역이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라고 보통 부르는 지역을
사실 이 동네 분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이제 마그레브라고 많이 부릅니다. 마그레브. 마그레브. 그 많이 들어본 건데. 마그레브는 이제 아랍어로 이제 그 서쪽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랍 중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서쪽에 그 있는 동네가 예, 서쪽에 있는 동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그레브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 진짜 핵심 마그레브라고 할 지역은 이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요 세 나라고요. 조금 넓게 보면 이제 리비아나 뭐 더 서쪽으로 이제 모리타니, 서사하라. 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마그레브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은 북쪽, 그러니까 지중해랑 접한 이 지역을 이제 마그레브라고 보통 부르고, 사하라 사막 남쪽을 또 사헬이라고 부르죠. 사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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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사헬.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책들을 보다 보면은 뭐 사하라 사막 남쪽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계속 사헬 사헬 이렇게 나와요. 아, 보면은. 모래사자, 지옥해자. 아, 그렇고는 그건 아닌데. 이 사헬이란 말은 또 재밌게도 이 아랍어로 보면은 또 해안,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해안. 해안? 예. 해안이랑 상관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사하라 사막 그 북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지중해도 있지만 서쪽으로 가면 대서양도 있죠, 보면은. 어, 동, 네네. 예, 또 동쪽으로 가면은 또 저기 인도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래밭을 걷고 걷다 보면은 바다 나온다. 바다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해안 치고 너무 넓다. 그래서 이 사할 양안이네, 양안. 이 사할 지역은 사헬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폭으로 따지면 동서폭으로 따지면은 아프리카 대륙 제일 넓은 쪽을 지나가다 그렇죠. 보니까 6,400km예요. 야, 6,400.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좀 넘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아까 이제 마그레브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마그레브 지역 그렇게 지도에서 보시다 보면 하나 빠지는 나라가 있죠. 이집트. 이집트도 왜 북아프리카인데 얘네들은 왜 빠져 그러는데? 이집트는 그냥 중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집트는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는 따로 항상 이제 쳐줘요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고 따로 노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면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라고는 잘 안 부르는. 그렇지. 아. 그래도 뭐 네이션스컵 이런 거 축구할 때 보면은 그래도 같이들 다 하는 것 같아요 축구할 때는. 여기는 아프리카 쪽에 속해서 축구를 하죠. 네네. 중동 쪽에 중동 아시아 쪽이랑은 좀 다른 아닌 것 같고. 아마 기억으로 이집트가 아프리카 쿼터로 나오는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그레브라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은 이제 말씀드렸던 베르베르 원주민.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스페인 남부의 이제 안달루시아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랑스 식민지로 또 오래 또 있었죠. 보면은 이런 문화들이 적당히 짬뽕이 된.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약간 서구적인 면도 좀 있고 네. 아랍스러운 면도 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아랍하고는 좀 다른 전혀 아니죠. 예, 그런 느낌에 진짜 많이 섞여 있구나. 예,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가보고 싶은 마그레브 지역을 이제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세요. 자그레브는 뭐였죠? 왜 마그레브가 자그레브는 저 동계 올림픽 했던 데 아니야?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 수도가 그건가? 그러니까 아, 그 동네구나. 왜 익숙하지 싶었는데. 아그레브로 가겠습니다. 아, 마그레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레브 이제 몇 나라 이제 아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가 있다 그랬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오래된 나라 이제 튀니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